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황승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정치와 과학의 조화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공이 의학 중에 한 분야인 예방의학이고요. 예방의학 중에서도 역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역학이라는 과목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잠깐 그분의 소개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학 그러면 이제 역술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발병,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서 역학조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이제 역학에서 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현대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존 스노우라는 분입니다. 존 스노우 선생은 원래 전공은 이제 외과인데요. 당시 19세기 영국에서로 따지면 이제 노동계급에서 태어난 이제 흙수저고요. 이분이 런던에 와서 열심히 이제 마취술로 성공을 하셨는데,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들도 클로로폼 마취를 해서 출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거리 주변에 당시에 이제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콜레라 원인이 이제 수인성 감염을 당연히 모르던 시절이었고요. 그런 런던의 대유행을 원인을 찾아내가는 방법을 개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기념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소호 거리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핸들이 빠져 있죠. 펌프의 핸들을 제거해서 감염을 막았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도가 전 세계에서 뭐 유명한 지도 몇 종을 뽑으면 이제 꼭 들어가는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존 스노우 선생이 그린 1854년도에 런던의 콜레라 대유행 지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 메르스 때나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어디에 무슨 환자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 지도 위에 그려놓은 걸 보셨을 텐데, 그런 질병을 지도 형태로 그린 이제 거의 최초의 단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펌프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펌프 위치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펌프 주변에 보시면 그 까만색 하나의 그림이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펌프 주변으로 콜레라 사망자가 늘었다. 그래서 펌프의 유사성을 이제 파악을 해서 질병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셈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역학의 기본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의 발생을 이나 사망을 지도 혹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역학, 기술 통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역학이 무엇을 하는 것들이냐? 가장 중요한 건 역학의 특성은 집단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 가운데 두 개의 표가 1849년 런던 콜레라의 사망자 숫자고요. 오른쪽이 1854년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 존 선생이 관심 가지는 게 1854년이죠. 그러니까 1854년에 콜레라 사망과 5년 전에 유행했을 때 사망자 숫자가 나와 있고요. 맨 아래쪽에 두 개를 보시면 수돗물을 제공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서덕 복솔이라는 회사, 그리고 램버트라는 회사인데, 두 회사가 보시면 서덕 복솔 회사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망자 숫자가 비슷하죠. 그런데 램버트 회사는 5년 전에는 높았는데 이번에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단으로 비교를 했더니 아마도 무슨 차이인지는 이것만으로 밝히기 힘들지만, 램버트 회사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사람에 비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차이만큼은 분명할 것이다. 이런 걸 입증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 아까 그 지도 위에 그림을 그려봤더니 확실히 서덕 복솔 회사에서 제공된 식수가 오염이 된 거고, 램버트 회사는 깨끗한 물에 공급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학에서 많이 쓰는 유행 곡선인데요. X축을 날짜 축으로 하고 Y축을 이제 발생 건수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이 발생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사실은 피크를 찍은 다음에 설득이 돼서 펌프 핸들을 제거합니다. 가끔 이제 도시전설처럼 제공되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 스노우 선생이 이런 펌프가 오염이 우물이 오염됐으니 그걸 제거합시다. 그래서 다들 다 세레모니처럼 펌프를 제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거의 다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서 알려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스티븐 존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요. 감염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제는 고스트 맵, 이제 유령 지도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아주 인상적인데 대규모 전염병의 도전과 도시 문명의 미래. 그래서 지금 19세기 런던은 지금 현대의 뭐 뉴욕, 도쿄, 서울과 같은 대규모 도시의 만큼이나 인구가 많았으면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곳이 도시가 몇 군데 안 됐거든요. 오른쪽에 제가 이제 추천사의 일부 내용인데 당시만 해도 발로 걸어다니면서 존슨에게 다 일일이 지도를 그렸어야 된다면 지금은 GPS, GIS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지도를 그려내고요. 신종감염병 대처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불확실성과의 싸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정보 시각화가 역학조사의 핵심 요소고 빠른 방역조치 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감염병 유행의 도전에 직면한 현대 도심의 과거와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한테 최적의 안내서라고 추천을 하면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살짝 비틀거리고 있지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19 유행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던데 뭐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 지적되지만 역학 전공자들은 그중에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게 바로 2015년 메르스 경험입니다. 이른바 그런 메르스 유행을 예방조사를 맞지 않았다면 한국이 과연 지금과 같은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2015년에 메르스 때부터 교훈을 얻고 국가적 수준의 민관협력 대응체계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들을 경험을 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행복한 일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징계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익숙한 이름 보이시죠? 권준욱, 정은경 이런 분들 지금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 당시도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항상 실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뭐 잘못한 일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내려진 일들은 항상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 2월 말에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 이 인터뷰 때문에 저도 나름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와 지금 얘기로 따지면 뭐 많은 경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2월달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2월로 돌아가서 한 두 주 정도를 외국도 다 차단하고 국내도 차단하고 봉쇄를 하시겠습니까? 두 주 동안 봉쇄하고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한 6개월 이상 계속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차라리 2월달에 두 주 동안 이렇게 봉쇄를 하고 말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다 그것들은 제가 전형적인 게 사후 바이어스입니다. 사후 편향인 거고요.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양한 것들이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때 강조드렸던 내용의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방역과 의료를 같다고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수입니다. 의료는 의료 전문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방역 정책이 되려면 매우 구체적인 현실에 작동 가능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 책임자는 의료도 알아야 되지만 정책과 제도와 법률을 알아야 되고요. 국가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은 본질적으로 과학인 동시에 정치인데 과학만으로도 방역을 할 수 없고 정치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현실은 굉장히 파국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이나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병상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지난 8월 초에서야 간신히 그때서야 저희가 병상을 이렇게 민간 병원이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감염병 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부분이 바로 실현되지는 않는 것들이고요. 그 설득과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그런데 2월 달에는 이와 관련된 뭐 법도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의료 전문가 의견들을 그대로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신데
이 질병관리본부는 현장의 책임자, 방역 정책 전체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뭐 일부의 주장처럼 국경을 봉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중대한 정책적 판단은 현장 책임자가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선출직 정치가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비유처럼 든 게 축구장에서는 메시가 자유롭게 플레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메시가 감독처럼 모든 전술적 선발 명단을 짠 다음에 실제 벌어진 일들, 왜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보통 정반대로 생각을 하죠. 이제 과학적 지식이 알려주는 자명한 해법이 있고 정치가들은 그 욕망 때문에 반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올바른 선택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건 이제 전문가나 정치가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단계 조정 권한이 질본에 있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질본은 당연히 현장 전문가에서 제안을 낼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중앙 방대본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들을 모두 의료 전문가, 질병 전문가가 다 결정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늦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겠지만 최종 결정과 이런 부분들은 최종 결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전체적인 결정은 선출직 정치, 그리고 정치권의 몫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공, 뭐 이른 성공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다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결국 이제 근거의 바탕에서 결정을 내리느냐. 이번 결정들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후적으로 좀 평가가 필요한 거죠. 저희 이제 뭐 아시아 연구소도 여러 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대 연구소에서 각 국가별로 이런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정부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을 평가한 보고서가 지난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있는 변수들이 여러 수집한 변수들 중에 뭐 학교를 언제 닫았느냐, 직장을 언제 닫았느냐, 뭐 주요 공중 행사들을 뭐 취소했느냐, 뭐 숫자들을 제한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봉쇄와 관련된 항목들을 C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저희도 재난 지원금 받으셨죠. 이제 재난 지원금을 뭐 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돼서 정보를 잘 제공했느냐, 정책에 대한 검증을 했느냐, 추적 관찰을 잘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응급 대처는 잘 했느냐, 이런 부분들 평가를 쭉 매겼더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초기에 빨리 대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건 사망자 수도 적고, 그리고 유행을 잘, 대처를 잘 했다. 이 대처가 늦었을 때, 보시면 0이라는 숫자일 때 우리나라는 꽤 빨리 정부 정책이 올라가 있죠. 많은 나라들이 특히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숫자가 늘어난 다음에서야 정부 대책에 뒤따르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했다. 이 분석만으로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신종감염병 경우에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변화들이 얼마나 위험이 잘 변화가 됐느냐 보시면 우리나라가 꽤 빨리 올라가서 변동을 한 정부의 이제 반응 지수로 보면 이게 단계별로 빨리 올라간 건데 느슨하게 올라가면 최종적이 보시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사망자 숫자를 줄이지는 못한다. 사망자 숫자들이나 이런 걸 줄이려면 제때 빨리 대처를 격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처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겠지만 열심히 찾아서 컨택 트레이싱 하고 또 검사를 열심히 했다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참여한 이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한 거고요. 시기별로 사건들을 쭉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연구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검사를 초기에 했더니 그것들이 유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더니 결과에 대한 정책 효과 평가를 역학 연구로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더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검사를 급격히 늘려나갔더니 이렇게 RT라고 하는 감염 재생산 숫자가 뚝 떨어져서 0에 가깝게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빨리 초기에 진행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숫자를 낮추는데 감염 재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도 역학적으로 입증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섣부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 평가를 했을 때 코로나 관련된 지수들이 사망자 숫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성공을 현실적으로 했지만 그것들의 성과들이 역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들이었다 이런 얘기들 앞에 보여드리고요. 물론 이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을 겨울에 벌어질 틀림없이 벌어지게 될 제2의 세컨드 웨이브들이 올 때도 제2의 물결 때까지도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정부의 역량들이 잘 대처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역은 여전히 정치와 과학의 조화라고 했는데 정치가 이 부분을 과하게 주도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물론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고 이러면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대처를 그대로 지시를 하게 되면 되고 안 따르면 뭐 다른 물리적인 걸 하게 되겠죠. 민주주의가서 바이러스 이기려면 필요한 게 여기 나온 대로 각자 도생으로만 대결될 수 없는 헌신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되고 특히 지도자가 재난 국면의 지도자가 그 가치를 잘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에서 청관율 기자가 지적하는 건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 태도는 조금은 아쉽지 않느냐.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 재난 상황일 때는 지도자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안타깝게도 이런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고 정치 지도자가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질 때 결국 피해는 그 국가의 국민들한테 던져진다는 측면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약간 흥미로운 기사인데 이건 이제 입증된 건 아닌데 팬데믹을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또 여성 지도자가 많은데 그게 뭐 여성 지도자였겠느냐 아니면 유럽이나 뭐 이런 거냐.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지도자를 침착한 대처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여성 정치 지도자가 그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어떤 투명성 혹은 정책의 열린 개방성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 전치현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과학만의 문제인 것도 없고요. 당연히 내가 전문가의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당연히 결과도 막지 못합니다. 자신의 역량 한계를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마치 국회 교섭단체처럼 뭐 협상 합의하고 실행 옮길 때 우리는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늦추고 사람의 생명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차 물결은 지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피해를 최대로 줄이려면 아까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는 정치가가, 전문가는 전문가가, 관료는 관료, 시민은 시민의 영역에서 최대한 개방적으로, 포용적으로 연대하고 설득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오스재단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8월 18일이라서요. 저희가 오늘 확진자가 좀 많은 편이라서 부득이 마스크를 쓰고 오늘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황승식 교수님께서 방역과 정치라는 재미있는 주제를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방역과 정치를 말씀하시는 분은 황승식 교수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제가 그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월 달에 시사인이라고 저희가 유튜브니까 매체를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네, 시사인의 청관율 기자와 했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말씀이 화제가 됐었는데, 좀 아까 강연 중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후회가 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뭐 지금 인터뷰라면 좀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때 인터뷰의 핵심은 이제 신종 감염병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불확실성과의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자원을 재배치하는 게 정치의 핵심 영역이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건데 불확실성이 지난 몇 달간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면 2월 달 무렵에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논란이었어요. 진짜 그게 아, 맞아요. 가능한가? 네.
마스크도 논란이었죠. 그렇죠. 마스크를 꼭 써요. 그러니까 무증상이 있느냐 뭐 마스크가 보호가 되느냐.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저희가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무증상은 기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아는 정보만큼 확실도가 높아졌다면 그때 이 정보를 안 상태에서 만약 2월 초 중순에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봉쇄에 해당되는 정책들, 그게 이제 국외건 그리고 국내에서의 활동 제한이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해외 유입에 대한 봉쇄, 국경 폐쇄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고 돌아보고 나면 국내와 국외 측면에서 그런 봉쇄를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어떤 그 봉쇄 조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유럽에서 한 방식들이거든요. 필수 활동을 제외하면 이제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고요.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각종 문화, 뭐 스포츠 이런 것도 다 중단이고요. 그래서 그냥 한 두 주 정도를 다 집에서 지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이 집단 면역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런 건데 지금 둘 다 시간이 먼 건데 그런 걸 그 백신이 만들어기 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로가 이제 봉쇄가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경을 막는 그 국경 락다운이 아니라 봉쇄가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네. 만약에 좀 더 많이 그때 퍼지면 얘기 드렸던 거는 네. 그 국경을 닫으려는 행동이 우리가 이런 병원이나 학교에 문을 닫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그런 논의 할 때 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사흘 만에 뉴욕에 환자가 갔고 시애틀에 환자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논의를 드렸던 거고 국경을 닫으려는 논의보다 다른 준비가 더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국경을 닫으려는 노력보다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의 어떤 조금 더 상향된 봉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느슨하게는 사회적 거리 두 단계 여러분들 경험하신 거예요. 학교도 문 닫고 뭐 직장도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이 방역과 이걸 정치라는 어떤 전문가와 이걸 결정하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되게 어떤 나라는 되게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조금 그 확진자가 엄청 폭등하는데 좀 원인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처음 어떤 강연을 들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되게 지금 선제적 조치를 잘한 게 결국 핵심이었는데 그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전문가들이 정말 세게 얘기해서인지 아니면 정치에서 이걸 잘 받아들이고 뭔가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인지 교수님은 어떤 쪽이 한국에서 좀 더 유임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분법적으로 어느 쪽이다 그냥 어려운데 제가 아까 그 메르스 때 예를 든 것처럼 메르스 때 혼란을 경험해 본 거예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정치권이 안 봐도 정치권은 또 뭐 산만하고 나중에 뭐 괜히 관료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경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번 정부는 이제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출발 자체가 세월호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재난 감수성이 좀 높은 정부 중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 수준이 메르스를 거치면서 한 단계 상승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 선제적 조치의 핵심이었던 진단키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운도 좋았겠죠. 굉장히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고 업계 관계자 모여서 1월 말에 이미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2월 초면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두 가지, 이번 정부의 재난 감수성이 높은 부분,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한번 훈련을 통해서 상향된 수준을 유지한 것, 그 두 가지가 큰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부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어서 이번 강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사실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짧게 공부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화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자체는 뭐 예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고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제 새삼 다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 학생이 질문해줬던 것 같이 이렇게 전문가와 이제 관 정부가 이제 협력해서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치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로 꼽혀왔고 사실 아직도 그런 정치 불신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특히 이번에 질본이 되게 신속한 대응과 이제 빠른,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과학과 이 정치의 조화를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런 신뢰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반대로 정부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질병관리본부의 관료들의 의견들이 만약 전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반영이 잘안 된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 지금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었을까요? 전문가 의견이 다 맞고 정치가 의견이 틀렸다면 그대로 다 만약에 족족들이 다 정치가들이 안 받아들여졌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이고요. 어떤 사안은 전문가들 의견 같지만 이건 너무 다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 뭐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고, 관료 내에서도 설득이에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벌어지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름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있고 그런 분들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방역 뭐 역학자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전 같으면 사실은 뭐 다른 뭐 경제나 무슨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목소리가 훨씬 큰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팬데믹은 여전히 전쟁과 더불어 그 사회에 던져진 커다란 충격파 재난 상황인데, 그 상황 재난 상황을 대처할 때 총력전이 필요한, 총력전, 행정부의 총력전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뭐 누구와 누구의 역할이 다르고 구분하고 이런 시도는 조금 불필요한 소모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강연 중에 리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그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그 전문가가 주로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뭐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황승식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은 다른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보다 최상이거든요. 외교, 국방만큼이나 지금 중요한 정책. 그런 정책에 관련돼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 또는 국민들을 위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 우리나라는 정치, 최고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뭐 지금이 무슨 2차 대전처럼 라디오를 통해 하고 뭐 TV를 통해, 아니잖아요. 온갖 루트로 다 전달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난 시대의 정치 지도자라면 이 부분들을 책임과 의무를 다 가진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뭐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책임에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해서 뭐 의무가 벗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난시대 정치 지도자라면 이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했어야 되지 않느냐,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무거운 정치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교수님이 하고 계신 어떤 예방의학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역학 전문가라고 하면 왠지 꼭 감염병이 발생해야지만 일을 해야 할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감염병이 없을 때는 어떤 연구를 하시고 또좀왜 우리가 역학 전문가들을 미리 좀 많이 키워놔야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역학의 전공인데 역학도 세부 분야가 있어요. 사실 저는 감염병 역학 전공은 아닙니다. 다른 만성병이나 손상이나 사고라 이런 거 제가 주로 하는 분야들이 주로 환경의 문제라든지 뭐 미세먼지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손상이라고 해서 뭐 교통사고든 사고 재난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 연구들의 대부분이 다 자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모아서 빨리 대처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역과 정치의 조화도 감염병이 이렇게 그냥 산발적으로 생기는 일 때는 뭐 굳이 뭐 정치적 총력전이 아닌데 지금처럼 팬데믹이 벌어질 때 얘기인 거죠. 저와 같은 전공의 역학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상시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무슨 문제.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예측을 할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이건 쉽진 않아요. 이런 일이 코로나19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쉽게 예측을.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최대한 빨리 우리가 알아내서 빨리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저희 연구들의 대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조치가 효과적이었느냐. 전후를 비교하고 이렇게 효과적이었네. 그러니 다음에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그런 조치의 효과 평가, 사전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을 조금 예측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더좀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프면 막 동네 다 병원가처럼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전에 이제 예방의학에서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냐면 최소한 뭐 시도의 책임자 중에 한분 정도는 그런 역학 예방 전문가 있어야 되고 좀더잘 된다 그러면 수도권 같으면 이제 뭐 시나 구 시군구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 적어도 한명 정도씩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일 터지니까 그냥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정도 인력.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사실 뭐 몇백 명 정도죠. 몇백 명 정도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벌어진 정도의 대처 정도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방역과 정치라는 재밌고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말씀 주신 황승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 정치지만 과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황승식 교수님과 안주연, 정수민 학생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